자, 여러분, 흔히 간지라는 못 쓰니까 간지 작설을 간디 작설이라고 하는데, 아, 그게 뭔지 진짜 알았어요. 이거 오늘 땀을 너무 흘려서 제가 다음 스케줄 가느라 티셔츠를 이렇게 말리고 이 수건을 뒤집어 썼더니 이게 바로 간디 작설이네. 어? 이것이야말로 진짜 간디 작설이네요. 아, 오늘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. 우리 팬클럽 분들, 뭐, 또 갑자기 온 우리 호성이 대왕이도 있고, 또 우리 동생들 그 팬클럽들 와가지고 봉사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큰 힘 됐어요. 진짜 이게 참 애매한 게 제가 왜 이렇게 매일 봉사를 갑자기 다니냐면 기사를 봤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와서 어르신들이 밥을 못 드시고 딱 폐쇄되는 거 급식소가 사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. 그냥 질병센터 가보고 임상본부 가고 또 우리 감염 경로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신체 권장하다면 저 같은 고령분도 이렇게 봉사하는데 가서 위생 철저히 하고 좀 했으면 어떨까. 제가 하자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나라도 그냥 팬들하고 같이 하자. 그래서 여기 지금 영등포 광야교회는 3주 넘게 매일 배식하는데 감염자 한 명도 없거든요. 그래서 자신감으로 팬들 함께 해주시고. 어머나, 어머나, 아, 곱다 고와 진짜. 그래서 참 이거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자체가 웃긴데, 자 그러면은 하여튼 오늘 저 너무 팬클럽도 진짜 고마웠고 어르신도 행복해하는 모습 너무 좋았습니다. 몸은 피곤하나 개운하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선물로 간단한 인도 회화. 인도에 가서 뭔가 아 이게 뭐지 할 때 이걸 알듯 말 듯 나 잘 모르겠어. 인도 사람들한테 뭐 얘기해 할 때 그때 딱 인도 말. 알간디 모르간디. 알간디 모르간디. 그렇지 알아. 인도 좋아. 인도로 가야 돼. 차도로 가면 안 돼. 역시 나는 숲이야. 숲트는이야.